M1이요? 사셔도 되지 당연히. 아 M2 때문에. M2 나와도 되게 비싸게 나올 텐데. 그냥 M1 사셔서 오래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야 얘는 진짜 학성 1등이네. 지금부터 M1을 사라 그래? 아 M2 생각보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막 그렇게 별로진 않아. 성능 괜찮고 그냥 디자인 이쁘고 조금 그냥 돈 여유 있다 생각하시면 사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M2 가성비가 개구린 거 다들 아는데 얘는 진짜 애플 직원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요 원래 이제 다른 노트북 리뷰를 하나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요게 광고주한테 까였어요. 영상 내에 표현들 있잖아요, 뭐 요런 것들을 조금 바꿔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주 폴짝폴짝 뛰는데 안돼 못 바꿔.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크게 보면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저번에 이제 M2 맥북 에어 영상에서 끝내지 못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사운드 같은 것들, 그거를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를 갖다가 평가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저번에 영상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그 정도 이제 빡세게 테스트베드를 갖다가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테스트 가지고는 말 안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그래도 말은 나오더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몇몇 분들이 제가 일부러 이제 이야기에 핀트를 틀었다 요렇게 주장하던 센서 온도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램 스왑시 테스트에서도요 해외 유튜버 그 맥스 머시기님이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못 믿겠다, 네가 이거 화면 녹화시킨 거를 갖다가 어떻게 풀 램을 땡긴 걸로 믿을 수 있겠느냐 요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몇몇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요 말 1도 안 나오게 완벽하게 검증을 해드릴 거예요. 자 뭐 이론적인 내용들이 조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요, 이게 들어가다 보면 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줄여서 설명을 해볼 테니까요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자 먼저 처음 볼 거는 디스플레이. 자 M2 맥북 에어는 13.6인치, 이전에 이제 M1 맥북 에어가 13.3인치니까요 0.3인치 정도가 커졌는데, 사실 인치수로 보면은 그놈이 그놈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다만 여러분들 조금 자세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요 이게 비율이 조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건 아실 거예요. 디스플레이는요 같은 인치수라고 해도 가로 세로 비율이 정사각형 가까울수록 면적이 더 넓습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같은 거 배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가로가 4cm, 세로가 3cm라고 한다면 요 삼각형의 대각선 길이는 그렇지 5cm죠.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4 곱하기 3한 다음에 나누기 2해가지고 6제곱cm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로가 이제 6cm, 세로가 2cm 해가지고 똑같이 면적이 6제곱cm인 삼각형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4, 3이랑 비교를 했을 때 면적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돼? 77에 49, 이제 66에 36이니까 대략 6.3 정도 나오잖아요. 즉 여러분들 이렇게 면적이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사각형의 모양에 따라서 조금 가로폭이 길수록 더 대각선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예요.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깝게 비율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0.3인치 요 수치에 대비해서는 면적 기준으로는 꽤 커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 좀 들고요. 플러스 요게 이제 베젤까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요. 사실 여러분들 M1 맥북 에어를 보면서 베젤이 굉장히 두껍다 저는 요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M1 맥북 에어랑 M2 맥북 에어를 갖다가 요렇게 두 개를 딱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M1 맥북 에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징어가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역 커버리지는 M1 에어랑 거의 비슷, 게다가 안에 있는 이제 삼각형 모양까지 거의 대부분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그냥 똑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감마는 둘 다 2.2. 색온도는 지금 이게 테스트를 위해서 트루톤을 끈 상태이기 때문에요 요게 이제 이 디스플레이의 팩토리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00에서 300K 정도, M2 에어 쪽이 미세하지만 조금 더 표준에 가까운 편. 그리고 밝기는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M2 맥북 에어의 분명 밝기가 스펙 시트에는 500니트라고 써 있었는데 저도 이게 이상해가지고 몇 번 측정을 계속 해봤거든요. 근데 요게 맞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해외 자료에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요 HDR 컨텐츠에서는 스펙 시트와 동일한 500니트 수준까지 찍힌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위해서 뭐 HDR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로 직접 제가 측정을
사용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암비 역시 LCD이기 때문에 다 그놈이 그놈인 것은 맞기는 하지만 1350:1 IPS치고는 진짜 꽤나 높은 수치가 찍히고요. 색 정확도는 둘 다 평균 1점 초반대. 그리고 델타 E 값에서 요거 이제 맥스 찍힌 청색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제 사용하는 측정 장비인 스파이더 X하고 요 프로그램의 종특인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M1에요. 그리고 M2에요. 둘 다 진짜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수준으로 측정이 되었어요. 자, 이어서 평가는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이제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실 거는 사운드.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건 제가 사운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전문가에 가깝기 때문에요. 이 느낌을 뭔가 이제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어렵긴 한데 M1과 M2는 분명히 좀 오묘하게 느낌이 달라요.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는요,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잘 들리는 디테일은 M2 맥북 에어가 더 잘 표현하는 느낌. 근데 여러분들 그런 느낌 있잖아요. 스피커가 예를 들어서 내 눈 앞에 있다. 그럼 요 스피커가 나를 향해 정면을 향해 있을 때랑 옆면을 향해서 있을 때, 뒷면을 향해서 있을 때, 그리고 노트북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단에 스피커가 박혀있으면 이 스피커 소리가 바닥을 때리면서 튕겨져 올라오면서 들리기 때문에 요게 약간 좀 둔탁하게 느껴지잖아요. 얘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Oh, 제 말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대충 느낌이 좀 오시죠? 자, 이제 다음은 웹캠과 마이크. 자, 요거는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비교샷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영상통화나 화상회의를 할 때 실제 보실 구도로 얼굴과 어깨가 보이는 풀샷.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걸 이제 크롭해가지고 확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동시에 녹음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수정이나 보정 없이 들려드릴 건데 음성을 여러분들께 직접 들려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음성은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릴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은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죠? 근데 사실 이게요 여러분들, 스펙 시트에는 720p에서 1080p로 업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차이가 나 보이잖아 실제로. 근데 그 숫자가 물론 영향을 주지만 그 숫자에 굉장히 연연하지는 말아야 되는 게요, 카메라 품질이라는 게 여러분들 해상도에 따라서 무조건 결정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요 이제 좀 저렴한 폰이라 요 아이폰 13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한테 지원하는 최대 해상도는 몇일까? 여러분들 몇일 것 같아요? 당연히 4K 정도는 지원을 하겠지? 그죠? 그러면은 이 아이폰 13 프로는 최대 해상도가 몇? 그렇지, 똑같이 4K. 그럼 여러분들 요 두 녀석이 해상도가 똑같이 4K니까 얘들의 카메라 품질이 똑같을까? 당연히 여러분들 아니죠? 때문에 여러분들 M1 맥북 에어 그리고 M2 맥북 에어 720p에서 1080p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 요게 우리가 이제 숫자만 보고 좀 기대를 했었던 그 기대치, 요거만큼 그렇게 캠 품질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느껴지진 않았어요. 아, 그리고 뭐 이제 센터 스테이지라든지 뭐 이런 기능을 따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다음 보실 거는 입력 장치. 자, 여러분들 뭐 키보드에서는 요 맨 윗줄의 키 사이즈가 조금 커진 거랑 아래 트랙패드가 좌우 사이즈는 조금 늘어나고 상하 사이즈는 조금 줄어든 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 전부 다 치우고요, 키캡 사이즈는 완벽하게 동일, 키감은 아주 요게 오묘하긴 한데요, M1 맥북 에어에 비해서는 M2 맥북
고개어가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 들어요. 뭐랄까 이제 첫 단부터 턱하고 걸려서 구분감을 세게 주는 구조는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키가 눌리기 시작을 해서 바닥을 땅 때릴 때 M1 맥북 에어 대비 M2 맥북 에어 키보드가 충격이 살짝 덜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플러스 요게 이제 M2 맥북 에어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얘네가 의도적으로 좀 요런 느낌을 주려고 했다라고 느껴지는 게요. 트랙패드의 클릭감도 비슷해졌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애플의 트랙패드는요 이게 이제 물리 버튼이 진짜 있는 게 아니야. SE3, SE2 요런 데 들어갔었던 그 이제 홈버튼에 햅틱 피드백을 주는 것 마냥 진동으로 이제 가상 피드백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건 역시 M1 맥북 에어 대비 M2 맥북 에어가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듭니다. 자 뭐 그 밖의 변경점은 맥세이프가 뭐 되살아난 거 뭐 그걸로 인해서 포트를 하나 더 쓸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변경점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딱 잘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2 맥북 에어 좋긴 참 좋은데 30만원이라는 가격 인상 그게 납득이 가진 않아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분명히 M2 맥북 에어에 들어간 디스플레이가 당연히 좋긴 좋습니다. 명암비 뭐 사이즈 베젤 등등 M1 에어 대비해서는 모두 상회하는 성능이잖아요. 게다가 솔직히 뭐 에어인데 프로모션을 갖다가 넣어줄 거라고 저는 기대도 안 했었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저는 미니 LED를 갖다가 굉장히 쓰잘데없는 기술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애플이 때문에 사이즈랑 비율 그리고 밝기 이것만 좋아졌어도 진짜 바랄 게 없는 사람인 건데 밝기를 대체 왜 도대체 리밋을 거르는 거지? 여러분들 솔직히 뭐 OLED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 본인 때문에 리밋을 걸을 수도 있지. 근데 얘는 LCD잖아. 아니 LCD에서 HDR이랑 SDR을 갈라가지고 밝기를 낮춰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니 뭐 백라이트 수명이라도 관리하겠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아무리 좀 좋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매기는 거야. 진짜 전혀 납득이 안 가고요. 둘째 디자인적인 변화 요거를 좀 제외를 하고 나면은요 스피커, 캠, 마이크, 입력장치 등등 물론 이제 조금씩 개선점이 분명히 있긴 하지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금 개선이 됐다 그럼 이제 확 티가 안 나잖아. 키감이 이게 이제 M1 맥북 에어보다 훨씬 좋다 이런 식으로 안 느껴진다고. 그리고 셋째 요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얘긴 게요 만약에 요게 이제 작업용 컴퓨터였다 에어가 아니라 그러면은 칩셋 업그레이드 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지. 근데 여러분들 얘는 에어잖아요. 전 여러분들 진짜 매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에어는 그냥 인터넷 하고 영상 보고 뭐 메일이나 치고 메신저나 치고 요런 용도로 활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목적으로는 M1 맥북 에어로도 진짜 차고 넘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분명히 많은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가격이 사실 여러분들 제가 M1 맥북 에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M1 맥북 에어는 처음부터 이걸 만든 목적 자체가요 인텔 맥에 있었던 사용자들을 애플 실리콘으로 빨리 끌어와서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하여금 OS에 대한 최적화를 굉장히 빠르게 하게 하기 위한 즉 일종의 미끼 상품이라고 보는 게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M2 맥북 에어가 나오면 무조건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M1 맥북 에어를 그냥 사서 써라 늘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를 걸 알고 있었던 저도요 M1 맥북 에어 대비 30만원 심지어 예전에 샀던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땐 40만원 이렇게 비싸실 거라고는 생각을 진짜 못했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M1 맥북 에어를 통해서 이미 OS 최적화는 성공을 했잖아요. 다들 애플 실리콘으로 그냥 넘어오는 거는 이미 애플이 잡았습니다. 때문에 요 두 번째 제품을 출시를 하면서는요 얘들이 솔직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이미 목적 달성했어. 이제 수익성을 위해서 가격 올릴 건데 사기 싫으면 사지 말아봐 하면서 그 검은 속내와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저는 진짜 대놓고 양아치 짓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 영상들 여러 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양아치 짓 하는 기업들에게는 진짜 욕하는 걸 서슴치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가성비 기준 그러니까 성능을 갖다가 딱 돈으로 나눈 값 요것만 가지고 M1 맥북 에어와 M2 맥북 에어를 비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M2 맥북 에어를 추천을 드리진 못하겠어요. 다만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거는요 저는 제 기준에서 성능을 갖다가 딱 돈으로 나눈 값 즉 아주 이제 초가성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M1 맥북 에어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닌 거지. 이게 M2 맥북 에어를 사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폼팩터가 바뀌었잖아요. 30만원을 갖다가 또 못할 건 뭐야? 여러분들 모든 제품은요, 그 제품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자면요, 저는 이제 만약에 M2 맥북 에어 디자인적인 변경 요거를 돈으로 가치를 먹인다 그러면은 솔직히 한 10만원? 만약에 이제 최대로 영끌을 한다라고 한다면 15만원 정도는 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요, 요 디자인 변경 하나에 30만원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들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 혹시 M2 맥북 에어를 갖다가 지금 이 돈 주고 사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소비고 돈지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거는요 제가 이제 딱 중립적인 입장에서 못 박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본인 기준에서 M1이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M1 에어를 사는 사람, 이런 분들 정상이고요. 자, 둘째, 바뀐 폼팩터 M2 성능 향상에 끌려서 굉장히 비싸다라고 좀 느끼기는 하지만 M2 에어를 갖다가 사는 사람, 이런 분들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비정상은 대체 누굴까? 그건 바로 너미 이제 열심히 심사숙고해서 고른 제품, 그 제품을 야 이걸 구형인데 왜 지금 사? 이러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M2 맥북 에어 사느니 그냥 프로 사는 게 낫지 않냐? 왜 그런 데다 돈 지랄해? 이렇게 평가지라고 오지랖질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 비정상인 거예요. 아니 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그걸 지들이 평가를 하냐고. 여러분들 이제 라이젠 6800U가 나왔으니까 떠리하는 5700U, 5800U 이런 제품을 갖다가 사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화하고 이제 게임하는데 아이폰 11 프로로도 떡을 치는 상황에 13 프로로 갖다가 비싼 돈 주고 사면은 이제 돈지랄하는 거야? 여러분들 냅둬요. 모든 지름에는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지름을 존중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니까. 근데 거기서 내 기준과 맞지 않는 선택을 상대방이 했다라고 해서 나는 맞는데 쟤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 내 기준이 무조건 정답이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오만이고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제가 테스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제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해드리는 것 뿐인 거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일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단점이 굉장히 많다, 지적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께 기준에 맞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는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저번 리뷰에서 태클 받았었던 거 온도와 램 스왑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일단 온도부터 보시면요, 몇몇 분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온도가 표면 온도였잖아요. 근데 많은 리뷰들에서 지적을 받았었던 온도는 표면 온도가 아니라 센서 온도인데 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표면 온도를 갖다가 보여준 거 자체가 지 유리한 쪽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좀 해주셨는데요. 자, 요거는요 제가 이제 이론부터 전부 다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빡세니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보이는 센서 온도 보세요. 그리고 요 온도에 따라서 발생되는 스로틀링, 요거의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온도와 스로틀링을 움직이는 로직, 그거를 애플이 프로그래밍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몇 도에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됐을 경우에 스로틀링을 어디까지 잡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온도가 풀리면은 전력을 다시 밀어놓고 이런 것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스로틀링을 잡는 로직은요 대체 뭘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걸까? 아, 말이 어려워. 그럼 좀 더 간단하게 전력을 갖다가 낮춰가지고 스로틀링을 거는 거, 이건 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렇지, 당연히 온도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그 잡으려고 하는 온도가 센서 온도입니까? 표면 온도입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딱 들으시면은 노트북 좀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으시죠? 아니 센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표면 온도가 올라가면은 뜨거워서 못 쓰니까 1차적으로는 센서 온도를 잡고 고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표면 온도를 잡을 용도로 그래서 스로틀링을 잡는 건데 뭔 둘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래?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딱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둘째 뭐 그래요, 온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좀 의심스러우면 센서 온도도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유심히 한번 보세요. 제가 왜 M1, M2에서 센서 온도를 안 따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심히 봤는데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팜레스트가 80도가 넘어. 여러분들 팜레스트가 어딘지는 알고 계시죠? 여기가 팜레스트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 온도가 80도라고 찍혀 있는데 SOC, 코어 등의 온도가 여기에 해당 부분의 온도라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으면 이상한 거지. 팜레스트가 80도라고 찍히는데 내가 이 툴을 어떻게 믿냐고. 그리고 셋째,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팜레스트 요것만 딱 틀렸을 수도 있지.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온도를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여기 온도 표시의 특이점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윈도우 노트북들 보면서 얘기를 할 때 흔히 얘기하는 CPU 온도는 패키지 온도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패키지 온도가 어떤 게 패키지 온도를 뜻하는 걸까? 도대체 이 중에서 뭐가 패키지 온도일까요, 여러분들? 사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애플 관계자가 아닌 이상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나름 컴덕이었던 짬밥으로 뇌피셜을 섞은 좀 추론을 해보자면 일단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온도는 표면 온도 요거 하나잖아요. 요거에서 출발을 해보면요. 표면 온도 차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약 1, 2도 차이. 그런데 얘들의 어떤 기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얘들은 둘 다 팬리스, 즉 패시브 쿨링을 하는 애란 말이에요. 그럼 쿨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뭐다? 그렇지, 바디 크기와 면적. 이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들 두 개의 면적이 거의 동일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초기 이제 테스트를 가동을 돌려봅니다. 그럼 온도가 이제 쭉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최대 온도에 근접했을 때 요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가 패키지 온도인 것 같으세요? 자, 컴덕분들은 이미 다 눈치를 채셨죠? 이 중에서 자, 뭐 거의 10도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각각 코어 패키지의 온도, 얘가 SoC 표면 온도일까? 여러분들 절대 이건 아니죠. SoC 표면 온도가 10도가 차이가 나는데 밖에서 측정을 했을 때 1도 차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각은 딱 하나, M1 기준으로는 요 셋 중에 하나, 아마도 이제 가장 하단에 있는 애가 SoC 중에서 CPU에 가장 근접하는 센서일 거고요. 그럼 M2에서는 어떤 게 패키지 온도일까? 그렇지, 프로세서 패키지 프록시미티, 이것밖에 없는 거야, 가능성 있는 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이제 해외 유튜버가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간다 이게 정상이냐 했었던 그 온도가 패키지 온도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2코어, P코어 각 세부 코어란 말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CPU 온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온도일까? 여러분들 그거 아니에요. 코어의 심부 온도, 그러니까 정션 온도야. 정션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 비정상인 거야. 그럼 정션 온도가 100도 가까이에서 안 움직이는 CPU, GPU가 어딨어? 아니 여러분들, 대체 정션 온도가 100도가 넘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이 정션 온도는 원래 100도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온도야. 얘뿐만 아니라 인텔 맥이건 뭐건 데스크탑이건 간에 다들 심부 온도는 100도 가까이에서 움직인다고. 원래 100도가 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애라니까. 그리고 넷째, 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이제 뭐 M1 맥북 에어에 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막 온도를 갖다가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스로틀링을 거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M1 맥북 에어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스로틀링을 빡세게 거는 느낌이니까 요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될 수도 있지,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네벤치 R23을 동시에 1회차를 한번 돌리고요. 자, 중간에 M1은 온도 변화가 크게 없는데 M2는 이제 스로틀링이 미친 듯이 걸어가지고 온도를 제어한 게 눈에 보이시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바로 연달아서 2회차를 갖다가 연속해서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M1은 계속 그 패턴대로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M2는 스로틀링을 미친 듯이 걸어가지고 온도를 제어를 하는 상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그 상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네벤치 R23을 갖다가 기동을 시킨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요 M2는 요 상태로 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 성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끝났어요. 자, 그러면 M2가 여러분들 온도가 높아서 스로틀링이 엄청나고 그래서 성능이 M1과 별 차이가 없게끔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까? 스로틀링이 걸려도 그냥 발라버리죠. 자, 이제 온도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끝. 더 이상 여러분들께 제가 검증을 해드려야 될 부분이 없는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램스왑과 관련해서 테스트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얘를 못 믿겠다, 풀램을 갖다가 땡긴 건지도 모르겠다, 요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검증을 해드리면 되는 건데요. 근데 또 이게 뭐 제 나름대로 풀램을 채웠다라고 해도요, 테스트 배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아예 없애기 위한 완벽한 조건, 그 해외의 맥스 머시기님의 테스트 배드, M1 맥북 에어가 M2 프로 13인치를 밟았다는 그 테스트 조건,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 탭을 5개를 열고요, 여기서 포토샵을 추가로 실행시킨 상태에서 소스는 H265, 결과물은 H264로 바로 엑스포트 땡겨보겠습니다. 자, 끝났죠 여러분들. M2 에어 깡통은 1시간 35분, M1 에어 깡통은 1시간 51분. 자, 더 이상 제가 뭐 검증해드릴 부분은 없는 거죠. 이제 진짜 이제는 지난 테스트와 관련해서는 오해가 1도 없게끔 완벽하게 검증을 해드린 겁니다. 더 이상은 태클 걸지 마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M2 에어 깡통 그리고 M1 에어 깡통 비교 리뷰 2부, 지난 1부 테스트에서 약간 요거는 이상한 것 같다, 요런 식으로 제기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확인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리고 M2 맥북이에요. 요게 이제 30만원이 가격이 올랐잖아요. 과연 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30만원에 대한 값어치를 하는 건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M2 에어를 얘기를 하면서요. M1 에어랑 비교를 했을 때 M1 에어는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싸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가까이가 차이가 난다. 요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M1 에어 깡통도요. 저는 여러분들 나왔을 때 그 돈 다 주고 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은 싸지? 마찬가지예요. M2 에어는 그러면은 안 싸질 것 같아. 영원히 이 가격일 것 같아. M2 에어도요. 재고 널널해지면은 가격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M2 에어를 갖다가 기다리고 계시는데 조금 이제 가격이 부담이 된다. 그런 분들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얘도 이제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게다가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시장의 반응과 가격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반비례한다.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러분들? 갤럭시 S22 시리즈. 시장 반응이 아주 그냥 폭망했죠. 근데 가격은 어때? 아주 오지게 착합니다. 그러니까 M2 에어가 가격 때문에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직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도 또 태클이 걸릴라? 걸릴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다. 나 더 이상은 헤면 못하겠어.